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재 시간 11일, 미국 재무부가 39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채 10년물 수요는 지난달 말부터 줄곧 부진했지만 모처럼 강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응찰률과 입찰 금리가 지난 6번의 입찰 평균치보다 높아졌는데요. 2.49배였던 응찰률은 2.67배로 높아졌고 4.324%였던 입찰 금리는 4.438%로 결정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지난 1월보다 0.2%포인트 상향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2.7%씩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성장률의 경우 올해는 소비 증가에 힘입어 지난 1월 예상보다 0.9%포인트 오른 2.5%로 예상한 반면 내년엔 긴축 누적 효과와 정부 지출 축소로 인해 1.8%까지 둔화하리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 경제는 소비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올해 4.8%, 내년 4.1%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가 미국 은행들의 추가 파산을 경고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CRE 리스크가 여전해서 도미노 현상을 걱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핌코의 존 머레이 글로벌 부동산 헤드는 부실 CRE 대출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다며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다른 은행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월가의 유명 투자자 리처드 번스타인이 고평가된 메가캡, 초대형주의 주가 급락을 경고했습니다. 번스타인은 신용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 이익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소수 종목만 주식시장을 지배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의 이익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거품이 언제 터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닷컴 붕괴에 버금가는 주식 손실로 경제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1시간 전쯤 미국의 CPI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모두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해주면서 미국 나스닥 선물 발표와 동시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런 가운데 FOMC 회의도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새벽 3시에는 점도표와 더불어서 또 기준금리에 대해서 발표가 나올 텐데 과연 이 점도표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발표된 CPI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저희 해선시대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주요 경제지표 일정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0.3%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함께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1.5%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오르며 예측치를 0.1%포인트 하회했고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역시 이전치와 예측치 대비 0.1%포인트 낮은 3.4%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23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 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수요일은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 나오셨는데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호빈 반갑습니다. 또 한 주만에 이렇게 찾아뵙네요. 자, 오늘은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관심이 있는 뜨거운 감자죠. CPI 발표. 예상치보다 너무나도 좋게 나왔습니다. 두 달 연속
인플레가 좀 꺾이는 그런 아주 주식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했다. 자, 저번 달에 비해서 그죠? 아, 이번 달 올 CPI죠. 올 CPI. 그죠? 헤드라인. 그다음에 코 예상치보다 너무너무 좋게 나왔어요. 이래서 뭐 아까 그 시간에 9시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600티 나스닥 기준으로 그죠? 600티 넘는 엄청난 상승세를 거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연일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솔직히 이렇게 기술적 분석이 안 되는 그런 지적이 와 있는데 자 어떻게든 기술적 분석을 또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시청자 아시다시피 미국의 나스닥만 있는 게 아니 지수가 그죠? 다우도 있고 S&P도 있고 나스닥도 있죠. 그래서 좀 이따가 세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도대체 나스닥이 어디까지 올라가실 것인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알고 싶은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저 앞에 자막에 나가 있죠. 군부방 거의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그죠? 제가 또 29년에 노하우가 있는 그런 기법서를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그죠? 자리하시면서 한 시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일단 현재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나스닥이 어느 시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 새벽 3시에 또 FOMC의 회의 결과와 점도표가 공개가 될 텐데 이로 인해서 내일은 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바로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천명 마스터님이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신 니까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 오전과 오후 10시 10분부터 진행해 주시니까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선 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현재 나스닥의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CP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수 발표 즉시 19,458포인트까지 오르며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지금 현재 힘을 더 내주고 있기는 한데 현재 시점에서 1.32% 정도 오른 19,49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자는 심리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나스닥 선물과 관련한 또 이슈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요. Fed meeting and inflation report both hit Wednesday and the impact could be huge.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에 발표되는 FOMC 회의와 CPI 발표가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오늘 발표되는 CPI의 수치나 금리이나 여부보다는 점도표와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CPI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드리기도 했지만 어떤 수치이든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보다는 지금 훨씬 상회한 수준을 가리키고 있고 또 금리도 동결할 가능성을 시장은 현재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 연준이 공개했던 3월의 점도표에서는 올해 금리나 횟수를 3번으로 정했었는데 그 횟수가 2번도 아니고 만약 한 번으로 줄어들었을 때에는 시장에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난 5월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을 긋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또 한 번 언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관련해서 또 나스닥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인터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동의하시죠, 마스터님도? 그렇죠. 어차피 CPI는 뭐 JP 모건에서 여러 가지 뭐 IB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은행들에서 오늘 CPI에 대해서 예상들을 많이 했죠. 네. 그중에 이제 저는 이제 뭐 JP 모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 참고 좀 말씀드리면 여기는 쉽게 해서 국가에서 밀어주는 은행이다. 그렇게 투자 은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먼 회장 뭐 황제라고 하죠. 그죠?
자, 이분이 이제 여기서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죠. CPI가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기준점은 0.3이에요. 0.3보다 하회를 해준다면 전월 대비입니다. 코어하고 또 헤드라인이죠. 그죠? 아까 코어는 아까 0.1이었나? 하여튼 되게 그 다음에 그죠? 0.1 정도. 그죠? 그 다음에 헤드라인이 거의 제로. 이게 작년 7월인가 그럴 거예요. 작년 7월에 헤드라인 이제 월, 전월 대비 제로였단 말이에요. 거의 1년 만에 다시 제로로 왔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계속 한 달 차이지만, 그죠? 이렇게 또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작년에 6, 7월에 상당히 좋았죠. 올해도 그냥 좋잖아요. 그런 상황들. 네. 그래서 결국에 여섯 가지 이제 JP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가 오늘 나와줬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JP에서 얘기했던 게 이 정도로 나아준다면 오늘 나스닥은 2% 이상 날아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거기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벽 3시에 또 우리가 두 가지 이벤트를 봐야죠. 어떤 이벤트? 6월 FMC, 그죠? 성명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고 나서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가 이제 우리가 최대 관심사라고 보는데, 자, 의견은 전문가들만 의견들이 다 분분하죠. 근데 저는 일단은 전도표를 볼 때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전도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엔 금리를 몇 번, 그죠? 네네. 하느냐가 문제죠. 그죠? 자, 저번 3월 달에 어떻게 됐냐면, 자, 점도에,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점을 찍잖아요. 점을 찍는데 12명의 위원들이 점을 찍는데 중간값이 4.75가 나왔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되고. 아, 나 잘 볼 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앞에 자막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월 달에 FMC 점도표에 어떻게 나왔냐면 중간값이 4.75가 나왔어요. 그럼 현재 몇 프로입니까? 5.5%죠. 그럼 갭이 0.75죠. 그래서 베이비 스텝을 세 번 밟겠다는 시장의 논리를 펴서 얘가 세 번은 내릴 거야. 그렇게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과는 완전히 지금 빗나갔죠. 일단 6월 달은 뭐 누가 봐도 동결이고요. 그죠? 7월 달도 동결을 봐야 되고. 자, 근데 연준 이제 파월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점도표에서 두 번을 찍느냐? 시장이 두 번을 찍는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선반이 벌써 됐죠.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역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9월에 일단 내린다. 근데 만약 안 내리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내린다면, 만약에 안 내린다면.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적어도 한 분기는 봐야지 CPI가 3개월 연속 내려가는 게 시나리오가 보이면 9월 달에 내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결국엔 다음 달 7월 달에 마지막 6월 이제 CPI를 우리가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7월 달 일단 동결로 가겠죠. 왜?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7월까지 어떻습니까? CPI가 4개월 연속 하락한다. 그러면 파월은 잭슨홀 미팅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네. 거기서 자기가 어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금리 한번 내려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발언을 해준다면 9월 달에 확실히 내리겠죠. 근데 갑자기 아직도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죠? 7월 달도 봐야 되고, 그죠? 또 8월 달도 봐야 되냐. 아직 두 번은 더 남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한 번이라도 꼬꾸라지면,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오늘 상당히 전월 대비 많이 내렸지만, 아직도 여전히 3%대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어지만, 나스닥이 좀 오르고 있지만, 저부터 기초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9월 달에 만약에 안 올리면 이제 나머지 FMC가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11월, 12월이에요. 11월 대선이죠. 자, 파월 입장에서 당연히 리스크가 또 클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이거 누굴 또 밀어주게 되면, 자, 연준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관이잖아요. 그럼 11월에 내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 역사적 보다 12월은 거의 연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건드리고 스물스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보는 거는 정말 7월까지 CPI가 잘 나와준다면, 그죠? 2분기죠, 2분기. 그럼 9월 달에 한번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근데 다시 한번 또 단 하루라도.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자, 3%, 그러니까 3%가 아니라 2%대 후반, 2라는 숫자만 보여준다면, 확실히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저 보는데 그게 만약에 2라는 숫자가 만약에 안 보여준다면 어떻게 돼요? 저는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일단 결론을 짓고 싶고 결국에 내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점도표 두 번이냐 한 번이냐 그 중간 값을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론 이제 파울의 입이죠. 자, 파울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저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파울은 저번에 3월에 했던 똑같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금리 인상 선을 딱 그을 것 같아요. 제가 선을 그을 것 같고 뭐 인하에 대한 얘기도 뭐 확실히 경제 지표가 뭐 좋게 뭐 이제 노동도 또 웃겼잖아요. 저번 주에 비농업이 그죠. 서프라이즈를 연출을 했죠. 그때 이제 뭐 ADP라든지 졸트는 상당히 뭐 낮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금요일 날 완전 시장을 뒤엎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또 빅세븐 기업들이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연이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너무 지금 어떻게 좀 주식 시장이 시장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파월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골디락스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파월의 얘기는 별 영향가가 없지 않을까. 아, 결국엔 두 번 내리냐 한 번 내리냐가 시장이 바라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FMC는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벽 3시에 점도표가 발표되는데 이때 금리 인하 횟수가 과연 몇 번으로 언급이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7월에 CPI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9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순이 하나만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기사 중간에 CPI 지표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건 개인 소비 지출, 이 PCE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그렇죠. 네. 연준이 제일 먼저 바라보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그 점도표에 보면 제일 하단에 PC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연말에 2.5%까지 내려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멀었죠. 2%까지 가려면 멀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파월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요. 시간은 벌써 이제 뭐 2분기도 거의 끝났죠. 그럼 이제 7월 달부터 3분기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3분기 아까 봤어요. 7월 달, 9월 달, 11, 12 이제 반은 끝났어요. 나머지 4개가 좀 뭔가 결정을 줘야 되는데 아직도 더디다는 거지. 인플레 내려가는 속도가. 여기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일단 CPI도 중요하지만 PC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인 작업들 하고 7월 달에 이제 그 6월 달에 PC 한번 보고 7월 또 연준이 있잖아요. 그때는 뭐 점도표가 없으니까. 네네. 그때 이제 그게 또 좋게 나와주고 또 7월에 CPI가 또 좋게 나와준다. 그러면 이제 연준 이제 그때는 뭐 아까도 점도표가 없으니까 파월의 입이 좀 더 비둘기적으로 좋게 나온다면. 그렇게 간단한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시 역행을 하면 또 파월은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겠다. 봐야 되죠. 근데 이제 7월 달까지 또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또 연준 위원들이 발언들을 이어가겠죠. 그걸 또 우리 주위에서 봐야 되고 또 7월 달에 또 골치 아파요. 또 7월 달에 뭐 있습니까? 어닝 시즌이죠. 또 2분기 실적이 또 있잖아요. 근데 실적은 어떻게 되나 아직까지는 지금 빅세븐 기업들이 좋아요. 빅세븐 뭐 메타도 오늘 뭐 AI 광고 때문에 상당히 좋다 뭐 등등. 거품이 꼈다는 얘기가 그렇죠. 많아서. 무자의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시 말해서 인위적으로 너무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미국이 2022년 3, 4월에 경기 침체가 왔어야 되는 거예요. GDP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끌어올린 게 뭐예요? 결국엔 다시 돈 이렇게 틀어가고 달러 올려가지고 결국엔 전 세계 돈을 끌어모으고 리쇼링하고 그래갖고 또 이제 작년 3월에 또 뭐 있어요? SVB 사태 있었잖아요. 네네. 결국엔 또 연준에서 뭐 이상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돈 빌려주고 정부에서 그 JP모가 아까 말했어요. JP모는 아까 JP모는 국가 저 은행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워렌 머핏 하고 같이 다 밀어줘 또 살리고. 지금도 또 안 좋으니까 어때? 또 대차대조표 축소를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축소를 더 좁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돈 더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엘렌 뭐 노골적으로 계속 입찰하고 있고. 입찰도 얘기 잠깐 할게요. 네. 자, 입찰이 엊그저만 해도 이제 어제 10년물 있었죠. 네. 자, 그 전에 뭐 3개월, 6개월 뭐 있었는데 그거는 되게 입찰률이 저조했어요. 왜?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돈을 안 줄 나라는 아니지만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요? 재정 적자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안 받으려면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안 샀는데 내가 참 이 미국 사람들이 참 모르게 데이터를 미리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자, 오늘 새벽에 새벽 2시에 10년물 국채 입찰 있었잖아요. 네네. 입찰도 좋게 나왔어요. 네. 왜 그럴까요? 미리 알았나 봐요. 미리 안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아까 CPI 팍 좋게 나오니까 지금 어때요? 아까 10년물이 4.2%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또 쫙 주저앉고 참 희한한 겁니다. 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만 공유하는 네, 그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좀 네.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CPI 지표뿐만이 아니라 PCE 지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지표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자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나스닥 선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바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새벽 3시까지는 관망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저 관망을 하시는 게 맞죠. 뭐 아까 말씀드린 CPI 발표 나와서 뭐 거의 600T 넘게 올랐고 아까 800T 가까이 올라왔다 지금 박스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정말 나스닥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자, 2년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 그다음에 작년 초반까지 예. 나스닥의 모든 리더는 테슬라였죠. 그죠? 그다음 작년 5월부터 갑자기 엔비디아가 이제 바톤 터치해 가지고 이제 리더가 됐고. 그러고 나서 5월 6월까지 그죠?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WWDC가 이제 컨퍼런스 개발자 있을 때만 해도 애플 뭐 PT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뭐 우리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 7%가 넘게 올라갔어. 이거 뭐 참 속된 말로 참 거시기 합니다. 그죠? 이거 뭐 지네끼리 이제 뭐 워낙 뭐 돈 벌 소스가 많으니까 미국이 야 뭐 이번에 니네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아무리 AI가 뭐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해도 자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유럽 상태 안 좋죠. 전 세계적으로 안 좋잖아요. 자 결국에 애플폰이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지네들이 스스로 이제 많이 팔릴 거라고 기대를 해요. 자 그리고 중국 애들이 또 애플 우리도 전 세계에서 많이 사는 나라죠. 중국 애들 지금 뭐 애플 사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어제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기준을 나스닥의 기준을 여기다 두고 싶지 않고요. 저 일단 다우에 좀 기준을 좀 두고 싶어요. 네, 다우를 먼저 보고 기술적 분석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다우 보세요 지금 그죠? 4만을 이제 한번 찍었었죠. 4월 1일 날. 벌써 두 달 전이 한참 넘었네요. 그래서 쌍봉을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5월 20일 날 현재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죠? 자, 그러면 4만까지 이 상태에서 가겠습니까? 상식으로 봤을 때? 안 가죠. 지금 버전으로 봤을 때. 그죠? 근데도 얘하고 지금 나스닥 잠깐 화면 내려서 나스닥 잠깐 돌아와 볼게요. 네. 나스닥 볼게요. 네. 나스닥. 차트. 자 나스닥 보세요. 자 일봉 보세요.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다우를 보고 기준점을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 다우 그죠? 아까 이제 3만 9천에서 계속 거기서 이제 박스 횡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오늘 정말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오늘 투자 안 하면은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그럼 일찍 주무세요. 숨 쉬고 한 3시에 일어나세요. 2시 4,50분에 일어나셔갖고 이제 파울리 요즘에 뭐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뭐 통역도 다 해주잖아요. 뭐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오늘 라이브다 막 그거 갖고 이제 또 시청률 올리고 그러는데 그때 보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대신 오늘은 진짜 손절 정말 탄력적으로 자꾸 가지 않으시면 짧게 손절 잡으시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다. 예, 근데 일단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겠다. 근데 나 그럴 자신 없다. 오늘은 관망하시고 일찍 주무시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겠다. 네, 그렇게 나스닥은 기술적 분석 마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3시에 점도표 공개 그리고 3시 30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전까지는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지표들과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명 마스터님과 내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내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나눠서 10시 10분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만약 내일 함께 해주신다면 29년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자료도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스닥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서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의 현재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인데요. 크루드 오일도 CPI 발표와 동시에 79.1달러까지 올라갔고 위로 긴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가 싶더니 그 이후 그래도 분봉상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11시경에 79.32달러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54% 정도 상승을 한 79.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 EIA lowers 2024 oil price outlook by $3 per barrel after steep price declines in May. EIA 5월 유가 급락 이후 2024년 유가 전망 낮춰라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는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올해 오일 가격 전망치를 $3 이상 낮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다시 유가는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OPEC 플러스 회의 때 감산이 연장됨에 따라서 세계 석유 재고가 감소하면 유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월 단위로 감산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재고가 쌓이면서 다시 유가는 내려올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떨어진 오일 가격은 올 하반기에 다시 올라올 수 있고 내년에는 또다시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OPEC 플러스 회의 결과에 맞춰서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럼 이런 흐름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대응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뭐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지수하고 똑같이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하고. 자, 어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어떻게든 석유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명확한 사실이고. 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경제 성장률을 일단은 일단 높게 잡았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 네. 경제 성장률이 좋다는 건 뭐예요? 석유 수요가 많다는 거죠.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경제 성장률이 지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속보치하고 잠정치까지가 나왔어요. 미국이. 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확정치가 나오겠죠. 그죠? 6월에 확정치가 나오죠. 나오는데 그 1분기. 그러면 확정치가 나와서 그때 1%대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때도 어쨌든 정부는 돈을 계속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석유 수요가 연말까지 이게 대선 전까지 많아질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산을 뭐 추가 연장하기로 했고 내년에는 줄인다. 그럼 얘네들도 미래 다 앞을 보고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뭐 내년에도 안 좋다면은 당연히 증산이 되면서 유가가 남아도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건 너무 먼 얘기고요 제가 보기엔 그죠? 근데 등락률이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파.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전쟁 아직도 그죠? ING 상태고 진행형이고 오늘 또 젤렌스키 또 연설했는데 뭐 그냥 뭐 좋은 얘기 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뭐 하나는 뭐 그렇게 산유국에 그렇게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폭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하락폭도 상승이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70달러에서 80달러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워낙 죄송합니다. 네. 투명하게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경제 성장률을 높게 본다라고 한다면 유가는 또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재고가 또 많이 남아 돈다면 유가가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전략을 잘 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5일은 매수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시향적으로 봤을 때 네네네. 오늘은 매수로 가는 게 많고요. 지금 보셔도 일봉상 보셔도 그죠? 네. 지금 뭐 거의 이 일봉입니다. 일봉 보실게요. 자, 120평선에서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근데 올라가도 뭐 좀 이따 11시 만에 또 저거 있죠. 원유 재고 발표 있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현재는 상방으로 본다. 좀 따져 잠깐 또 그때 이제 지표 발표하고 나서 잠깐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설명 좀 드리고 일단 현재는 상방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78.21달러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좀 이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한 79달러 정도 79달러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79달러에서 지지를 안 받아주면은 일단 기다려야죠. 그렇죠? 기다리고 지지를 받아주면 여기서 짧게 항상 지표가 있을 때는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시면서 수익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2-30틱 먹고 빠져나가는 게 제일 현명한 투자니까요. 그죠? 2-30틱도 뭐 작은 요즘에 환율 너무 높잖아요. 네. 2-30틱은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렇게 해서 챙겨서 빨리 MMR을 마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79달러 지지를 받는다면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11시 30분에 발표가 될 EIA의 원유 재고 이 내용도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망하시면서 아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 관망을 외치셨기 때문에 일찍 주무시고 내일 나는 좀 대응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또 마련을 하고 계시니까요. 오전 오후 10시 10분부터 천명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도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골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골드의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CPI 지수 발표와 동시에 2346선까지 올라갔고요. 그 이후로 정배열로 상승을 했습니다. 10시 14분경 2358선까지도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는 가운데 그 이후로 조금 분봉상 봤을 때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0.81% 정도 상승을 하면서 23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과 관련해서 또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요. Gold becoming expensive outside of the US. 금, 미국 외 지역에서 비싸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금융서비스 기업 웰스파고에 따르면 올해 금 랠리는 생각보다 매우 강해서 이미 목표치에 도달을 했고 2025년 목표 범위인 2400에서 2500까지도 단 5% 상승만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향후 금 가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환율을 들고 있는데요. 금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대비 약세 통화를 사용하는 구매자들에게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현재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이 향후 몇 달 동안 박스권에서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인데요.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결국엔 이제 결정하는 거는 내일 새벽 3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뭐 두 번을 내리느냐, 한 번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러가 어제 105점 초중반대 있었죠. 지금 104 좀 후반대까지 내려왔는데 자, 결국엔 3시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고점이 다다랐다는 거를 이걸 근거를 어디서 삼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10년물 국채 금리가 입찰율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자, 장기채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우리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이제 옮겨가는 이동 경로가 어디로 갈까요?
채권으로 가겠죠. 국채. 그러니까 안전자산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골드하고 미국 국채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골드는 빠빠이. 이제는 국채다. 그런 것들도 영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3시에 발표될 점도표나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그 박스권을 돌파시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이제 매파적인, 그러니까 매파냐 비둘기파적이냐, 그러니까 점도표가 이제 중간값이 두 번 내리느냐, 금리를 한 번 내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금리하고 금리 이꼬로 이제 달러 가격이 정해질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횡보를 하고 있죠. 상승 중이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왠지 관망 사인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번 그러면 팸을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초록색 관망 맞았습니다. 네, 구선 잡고 관망했어요. 네, 3시 그리고 3시 반까지 관망인 건가요? 네, 제발 관망 좀 하십시오. 아, 네. 네.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지금은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통역 잘 바로바로 통역, 동시 통역 돼버리잖아요. 그거 자기가 본인이 판단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손절 딱 걸어놓으시면 되잖아요. 공부니까. 그래서 제 공부를 좀 배우시겠다. 난 혼자 못하겠다. 그럼 앞에 자막 나가잖아요. 자막 나가고. 예, 보시다시피 제가 28년의 노하우 필상 매매 기법서를 방에 들어오시면, 교육방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교육까지 다 시켜드릴 테니까 이 소중한 시간 아깝게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오셔서 이 정말 알찬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데요. 바로 내일 오전과 오후 10시 10분부터 딱 두 번만 걸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9년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기법서도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해외 선물에 대한 감각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명 마스터와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매매일지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의 매매 일지 보고 오셨습니다. 특히나 나스닥과 홍콩 항셍으로 또 좋은 수익률을 여러분께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짧게 리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시간이 또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네. 그리고 잘 보시고요. 꼭 오셔서 자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6월 3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자, 제 29년 노하우는 자, 공부를 안 하신 분도 화면을 보시면 어때요? 차트를 보시면 다 감이 오시나요? 앵커님 어떠십니까? 딱 보니까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전 좀 먼 것 같습니다. 기법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더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초보자면 심플하게 접근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배열이 뭐냐 이거죠. 자, 매수일 때 정배열이라고 하죠. 무슨 네. 얘기냐? 자,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이 제일 상단에 있고 중간에 중기 이평선, 그 다음에 하단에 장기 이평선, 요걸 바로 우리가 정별이라고 해요. 자, 그럼 혹자는 이렇게 해야겠죠. 아, 이거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 나한테 설명해 주는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몰라?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기본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고수익을 가질 수 있는 엑시스라는 거예요.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제가 6월 3일 날 수익을 냈을 수 있던 구간이 바로 요거란 얘기예요. 자, 앞에 화면이 조금 잘렸는데, 그죠? 자, 잘렸는데, 어쨌든 제일 상단이 어떻게 돼요? 25일
20일, 60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왜 진입을 했느냐. 이게 장기 이평선 지지를 해줬고 정별이 됐단 말이에요. 자, 장기 이평 이건 361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361, 그죠? 자, 물론 더 높은 장기 이평선도 존재하지만 이건 이제 제 기법상으로 해서 362평선이 전 장기 이평선을 일단 정해놓고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자, 지지를 해주고 아까 단기, 중기, 장기 요게 정별을 해준다면 어때요? 무조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 아, 요게 첫 번째 노하우의 핵심이고요.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6일. 6월 6일이죠. 현충일이네요. 자, 요때 또 한번 제가 사용하는 기법. 자, 모든 거는 그죠? 어디를 가다가 저항을 맞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위에 또 장기 이평선이 존재를 했어요. 근데 한 번 맞았죠? 두 번 맞았죠? 그죠? 또 세 번 맞았어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그 MACD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매도 시그널 터져줬죠? 여기도 터져줬죠? 여기도 터져줬어요. 그죠? 자, 근데 나는 두렵다. 초보자 입장에서. 한 번에 여기서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난 무서워서 못 들어가. 여기서도 세거나. 결국엔 제 29년 노하우의 기법을 사용하시면 언제든지 확실한 확인 사살하면서 어떻게 된다?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네. 네, 이렇게 원유 잠깐 볼까요?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신 동안 지금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나왔는데 예측치보다는 재고가 또 많이 쌓여 있네요. 아. 네, 어떡하죠, 유가? 아, 그러면 오늘 매매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상당히 위험한 장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하지 마시고. 네. 오늘은 그냥 관망하셨다가 뭐 오늘 그냥 버리세요. 미련 없이 버리시고 결국엔 이제 뭐. 네. 간단한 거 아닙니까? 원유주가 늘었다 낮대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나쁜 소식이죠. 네. 이거는 일단 쓱 패고, 그죠? 네, 좀 이따 3시 정도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나스닥 한번 해보십시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는 쉬어 가는 게 좋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시 이후에 일어나셔서 좀 그런 나온 내용들, 지표나 발언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준비하신 강의 들어볼까요? 네, 참 제가 항상 아쉽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일단 빨리 진행을 할게요. 여기 또 불충분하니까 충분하지 않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나 좀 많이 자세히 천명한테 알고 싶은데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앞에 자막 보셔서 들어오시면 모든 기법 제가 아낌없이 엑기스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거. 자, 우리가 원회의장을 너무나 많이 만나죠. 그죠?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3월부터 원회의장이 상당히 많이 출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도 있거나 초보자분들은 더 이제 접근하기 쉽지 않죠. 그렇다고 어쨌든 공부하면서 조금이라도 뭐 손실을 보든 뭘 하든 수익을 보든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 다이나믹한 장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오늘 그 꿀팁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꿀팁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아까 이제 이 공부방에 들어오십시오. 이 규칙만 이제 세 가지 신호만 우리가 확인하면 본다.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고점이 높아지는 게 어떤 걸 고점이 높아진다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올라가면 그렇죠. 네. 우상향이 고점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점이 낮아지는 건 뭘까요? 내려가는 그렇죠. 네. 간단하죠. 이 원리만 아시면 돼요. 이게 바로 원의 장이에요. 그죠? 상승장, 하락장. 첫 번째 신호. 자, 두 번째는 뭐랄까요? 아까 이평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지를 받으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저항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고 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판단해야 될 게가 가장 키포인트죠. 네. 자, 그 답은 제가 아까 거기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건 뭘까요? 최초의 신호는 어딜까요? 캔들이죠. 캔들. 그죠?
결국엔 여기서 우리가 원예장에서 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자 원예장에서 장대봉들이 많이 출연이 되죠. 매수일 때는 장대양봉, 매도일 때는 장대운봉이 출연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신호만 우리가 정확히 이 천명과 함께 어떻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원예장에 털리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차트 하나만 더 보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조금 남았네요. 다행입니다. 차트 어떤 네. 차트죠? 자 이제 홍콩 항생을 볼게요. 네. 항생. 자 지금 이제 항생입니다. 항생. 요런 게 이제 원예장이죠. 와 이거 웬만하면 매매 쉽지 않죠. 자 근데 이제 뭐 지나가 차트니까 누구나 설명할 수 있잖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명이 말씀하는 이 교훈만 아까 세 가지 신호만 정확히 알았다면 전혀 흔들림 없이 들어갈 수 있죠. 자 일단 먼저 볼까요? 고점이 높아진다 그랬죠. 자 여기서 페이크를 한번 줬죠. 그죠? 여기서 이제 많이 속아요. 처음에 속다가 다시 올리잖아요. 그죠? 올리고 자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고점을 여기 고점을 찍고 올라갔죠. 그럼 이제 고점이 높아지니까 일단 매수에 대한 성립 조건은 됐죠. 그다음에 나중에 그다음에 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평선의 지지 저항을 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매수니까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디가 지지를 해줄까요? 여기 보세요. 보시면 딱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이제 파란 게 캔들선이에요. 파란 게 판다 파란 게 그죠? 파란 게 자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지금 잠깐만, 네, 이렇게 네 다시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지지해줘요. 캔들선이 지지를 해주는 게 어딜까요? 이렇게 지지해준 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죠. 5일이죠. 여기가 60일이 평소에 다 지지를 해주잖아요. 빨간색이 5일인 건가요? 빨간색 60일이죠. 60일. 60일. 네, 60일 아, 지지를 네. 딱 해주잖아요. 아. 그죠? 그러면 밑에 120일이 또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지해줄 각도가 확 나왔죠. 그 이평선은 원래 신호 딱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 신호 뭐 본다? 장대봉. 캔들. 자, 캔들. 장대봉을 이렇게 와 이거는 이거 진짜 이런 거 진짜 한 달에 솔직히 여러분 몇 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재기법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초보자라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것만 몇백만 원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초보자라고 해서 뭐 맨날 1, 20만 원만 벌하는 법 있나요? 더 벌 수도 있죠. 그죠? 정확히 천명한테 공부를 하신다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29분의 노하우 모든 기법서 무료로 제공할 때 좋은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이내믹한 시장에서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추세 변곡의 세 가지 신호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또 실제 매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걸쳐서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천명 마스터님의 29년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서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선시대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새벽 3시 6월 FOMC 직후 공개될 점도표와 3시 30분에 진행될 파월 기자회견을 확인한 후에 방향성을 설정하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일은 당분간 70에서 80달러 내 박스권 움직임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단기로는 78.21달러 부근인 121 이평선 지지 저항을 확인하면서 거래해야 하는데 오늘은 EIA 재고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골드는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힌트를 담은 6월의 FOMC 점도표 중간값에 따라서 달러화와 그리고 국채 금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셨고요. 이에 따라서 금의 방향성이 정해질 테니 새벽 3시까지 관망하자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